생각 없이 재미로 볼 수 있어요. 깊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새 월화 드라마 경찰서 제작 발표회에서 유관모 감독이 언급한 말은 이러한 뜻이었을까요? 익숙한 이야기의 진부한 클리셰들의 향연입니다. 좋게 보자면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올드한 극본과 연출이 드라마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첫 방송된 경찰 수업은 온몸 다 바쳐 범인을 때려잡는 형사와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만나 공조수사를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경찰 수업의 캐릭터 설정은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꿈도 열정도 없이 살아오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를 따라 경찰의 꿈을 갖는 남학생 강선우와 오랜 세월 경찰의 꿈을 품고 살아온 여학생 오강이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열혈 형사 유동만이 극의 중심을 이끌죠. 그러나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제 간의 케미와 로맨스 케미 등이 신선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진영과 정수정은 아이돌 출신임에도 첫 방송부터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태현 역시 그간의 연기 내공으로 젊은 배우들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죠. 배우들 간의 케미는 기대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케미를 따라가지 못하는 스토리와 연출입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급하게 과속으로 차를 몰다 민간인이 탄 차량을 들이박은 형사와 그로 인해 암을 초기 증상에 발견하게 된 피해자의 상황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여기에 수술비 700만원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돈을 가로챈 강선우를 체포한 유동만이 강선우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인 윤택일이 경찰서로 찾아가 무릎을 꿇자 조서를 찍고 훈방조치를 시키는 장면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죠. 엄연히 강선호가 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라는 형을 받아야 하는 명백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호소와 그로 인해 후회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심파를 위한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범죄를 눈감아주면서까지 말이죠. 여기에 극 중간중간 계속되는 우연한 만남과 만화적인 설정은 마치 2000년대 드라마에서 볼 법한 분위기로 올드한 감성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장르적 요소가 짙은 드라마들의 피로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최근 종영한 SBS 라켓소년단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청정 드라마로 평받았듯 가볍게 즐기며 웃음과 감동을 얻고자 하는 시청층도 많죠. 그러나 유머와 유치함은 다릅니다.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본다는 건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머와 명확한 설정,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감동이 이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유치하고 진부한 설정은 오히려 그게 몰입도를 깹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경찰 수업이 진부한 클리셰를 깨부수고 신선한 재미를 안기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듯보.